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논술 얘기는 아니야. 무슨 얘기 할 거다?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 2탄 시간이야. 자, 딱 한 번만 해봐라 이거. 그게 왜 중요하냐?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다. 자, 고1, 고2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고, 그리고 지금 공부가 하기 싫어진 고3, N수생들은 잘 보란 말이야. 약자들의 싸움은 패배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패배할 것 같다면 무조건 도망치고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라. 이게 사회운동가가 한 말이야. 야, 우리 거창한 사회운동도 어때? 골라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된다 이거야. 다음, 승리의 경험을 누리는 것은 중요하다. 일단 한 번에 성공이 중요하다 이거.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패배 경험을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인데, 이것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뭐냐 이거. 야,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건 공통점을 찾는 거지. 텍스트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성공의 중요성이야. 야, 작은 성공을 일단 해보라 이거야. 작은 성공의 경험은 일단 과업에, 우리한테 주어진 학습에 무게감을 팍팍팍 줄여줘. 그래서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 두 번째는 노력해야 되는 노력의 요구량을 엄청나게 감소시켜. 야, 큰 거 해보라 이거보다도 작은 거 해보라 그러면 노력의 양을 감소시켜. 그래서 아, 이만큼만 하면 구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네,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네. 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수준을 높이는 거. 나는 이 정도 수준을 할 수 있어 하는 능력치의 수준에 대한 능력치를 높여. 그러면 난 이것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만들어낸다고 칼 웨이기 작은 성공들에서 한 말들이야. 그래서 무언가 해내는 것이, 야, 완벽한 것보다 나. 조그만 뭔가도 해내야 돼. 그 해내는 것이 완벽한 성공보다 낫다고. 달성 가능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가능하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공부에 적용시키면 작은 성공이 뭐냐? 야, 계획한 공부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도 너셀 바른 자석관에서 그냥 가방 메고 튀어나와. 야, 그러지 말라 이거. 일단 계획한 공부를 다 끝내고 나간다 이거.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야. 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야, 수학을 1시간 공부한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1시간이나 몇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하면 달성하는 정도가 낫다고. 1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게 된다고. 그 시간만 땜빵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문제풀이 분량으로 정한다고. 내가 국어를 3페이지 본다. 3페이지 본다라고 정하지, 국어 공부를 30분 한다 이렇게 정하지 말라 이거. 모의고사 3등급 후반이다. 야, 그러면 거창하게 나 1등급 맞을래요? 2등급 맞을래요? 그건 미친 짓이다. 어떻게 한다? 모의고사 3등급 초반대로 일단 올린다. 점수를 조금만 바꾸어 본다. 자, 쉬는 시간에 항상 논다. 어떻게 한다? 쉬는 시간에 한 번만, 단 한 번만, 2분만 책을 한번 들여다본다. 같은 문제를 항상 틀린다. 그러면 일단 그 왜 틀린지 방법을 깨닫고 그 문제만 맞추는다. 그 문제만. 핸드폰을 5시간 이상 들여다본다. 시간을 좀 줄이자. 3시간 이하로 한번 낮춰본다. 이런 건 성공할 수 있지 않냐고. 핸드폰을 하루에 한 번도 보지 마라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 3시간 이하로 낮춰보라. 이건 할 수 있지 않냐고. 자, 이런 게 작은 성공이다. 자, 그래서 작은 성공을 하는 방법이야.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첫 번째, 단계적 요청법을 쓰는 거야. 목표가 너무 거대하면 무조건 실패. 왜? 일단 두렵고 내가 거부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단계를 자르는 거야, 단계를. 그래서 한 걸음씩 하는데 중요한 점은 작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발판을 만들어서 다음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 큰 성공을 위해서는 단계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레벨을 분류하는 거야. 최종 목표는 국어 1등급이야.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하루에 지문 두 개만 보는 거야. 그 대신 매일 한다. 그 이제 그 다음 단계 목표를 조금씩 올리면 결국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자, 두 번째는 너무 작았어. 너무 사소했어. 너무나 가벼웠어. 작은 습관 만들기가 쉬워질 거다. 이거. 너무 사소했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행동이 있어. 그건 뭐지? 야, 영어 단어 한 개만요. 하루에. 이건 너무 사소했어. 너무 가벼웠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 근데 매일 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럼 작은 습관으로 삼을 수 있는 행위는 하루에 한 번만 딱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만. 그리고 한 번 하는데 30초 이내로 소요하는 거야. 그리고 거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사소해서 실패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부터 시작하라 이거. 공부하기가 죽도록 싫은 너는. 자, 그래서 매일
새로운 영어 단어 한 개만 딸랑 외워봐라. 그리고 매일 단골 기출 시를, 시조나 시를 한 편씩만 그냥 읽어봐라. 오, 그럼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잖아. 단, 정해진 시간에 해라. 그러면 이런 작은 성공들이 뭘 갖고와? 자신감을 갖고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팁은 야, 믿고 있다 시작해. 믿고. 자, 마틴 루스킹이 뭐라고 했냐면 첫 걸음을 내딛어라. 일단 자신을 믿고 첫 걸음을 내딛어라. 최종 목표까지 처음과 끝을 다 한꺼번에 조망하려면 다 보려면 힘들다 이거. 일단 우선 발을 한번 내딛어 봐라. 그래서 막연해 보이는 목표에 그런 최종 목표에 지레 겁먹지 말고 첫 걸음을 원 스텝을 해봐라. 스텝 1을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논술은 바뀌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이 강의는 참고 문헌이 습관의 문법, 즉 강중만 선생님의 페이지 24에서 30페이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박교쌤의 의견과 경험을 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